밖에 나오니 마냥 신이란 모습이죠.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이 자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하, 내친 김에 큰일까지. 세야! 볼일도 봤겠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산책을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며 짖는 두부. 아우, 놀래라.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도로로 뛰쳐나가 버리는데요. 어, 안돼 안돼 안돼. 기다려 안돼. 아니, 두부가 왜 이러는 거죠? 오토바이에서 보면 부부 이렇게 저렇게 짖어요. 예? 그러니까 산책 나오면 오토바이만 보면 저래서. 아니, 오토바이만 보면 달려든다고요? 네, 지금 오토바이 보고. 때마침 오토바이 한 대 등장. 그러자 또다시 거침없이 돌진하는 두부. 안돼 가는 거야. 안돼 정말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자동반사 바로 뛰어나가는데요. 그렇게 위험천만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안돼 아유, 이건 산책이 아니라 오토바이와의 전쟁이네요. 가자. 왜 오토바이 지나가서 거기로 갔어? 안돼. 아니, 도대체 오토바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지. 두부야, 캄다운 릴렉스. 그러게? 아, 백발백 지금 오토바이만 보면 그래요. 나 이렇게 힘들어서 오토바이 있는데 그랬으면 안 가고 싶어, 산책을. 하지만 가방 안에서도 들썩들썩 좀처럼 진정을 못하는 두부. 내가 이래서 내가 너 때문에 못 나와 밖에를. 행여나 두부가 다칠까 산책하기도 꺼려진다는 어머니. 대체 두부는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1년 반 됐나? 1년? 목줄 이렇게 치고 가는데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차 오면은 쟤는 이렇게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거든요, 차 올 때는. 근데 오토바이가 오니까 막 덤비는 거야, 오토바이한테.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기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사고 날 뻔했죠, 거진. 밟고 지나갈 뻔했죠, 오토바이가. 근데 그날을 그렇게 덤비고 나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가 놀렸었나 보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다는 오토바이와의 전쟁. 더구나 집 주변에 산책할 만한 곳이 골목이나 도로변뿐이라 혹시 남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를 합니다. 안돼. 오토바이 타는 사람 걱정되지. 깜짝 놀라지. 가슴 툭 내려앉지. 갑자기 달려드는 두부 때문에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분들도 많이 놀라시겠어요. 그 갑자기 강아지가 짖고 달려들었잖아요. 어떠셨어요? 놀랐어요.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면 오토바이 브릿기를 잡고 이제 잡아버려요, 먼저. 밤에는 놀리죠, 밤에는. 야,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두부야, 우리 안전하게 산책하자. 응? 정말 많이 말랐어? 그렇게 위태로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어? 아니, 무슨 일이죠? 안 아파? 놀랬지 너? 안 아파? 아이고, 이 세상에. 흥분해서 날뛰다가 얼굴을 부딪혔네요. 안돼, 일로 와. 안돼 너. 결국 위험원천 봉쇄. 가방 속에 들어가 안전기가 조치하기로 합니다. 그나저나 두 분은 오토바이만 보면 왜 그렇게 달려드는 걸까요? 사실 새나기에는 두부와 같은 문제로 고민인 분들의 사연이 꾸준히 오고 있는데요. 다른 반려견들도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실험을 위해 준비한 것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포함해 자동차까지 두부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오토바이에만 반응할지
아니면 다른 것에도 반응할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먼저 킥보드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부야, 킥보드를 봐야지. 그렇지. 아, 늦었어. 뭐가 지나갔나? 자, 이번엔 자전거. 경적까지 울며 지나가 봅니다. 아이, 나른하다. 그렇다면 전동휠은 어떨까요? 그런데 전동휠이 다가오자 반응하는 도부. 킥보드와 자전거 때와는 달리 짖으며 경계합니다. 다음은 드디어 오토바이 출격. 부릉부릉. 한번 달려볼까요? 오토바이가 등장하자 곧바로 짖기 시작하는 두부. 오토바이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돌진하는데요. 역시나 가장 흥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네요. 방금 무슨 일 있었나요? 실험 결과, 전동휠과 오토바이에만 격렬한 반응을 보인 두부. 과연 어떤 요인에 반응한 걸까요? 저는 소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굴러가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차에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 차에는 크게 반응 안 하거든요. 자전거도 괜찮아. 그게. 근데 오토바이만 그런 거 보면은 소리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 냄새도 아닌 것 같고. 냄새가 그렇다면 서 있는 오토바이에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 오토바이들이 가려고 이렇게 막 시동 걸거나 이러면은 벌써 그 소리에 벌써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오토바이, 소리 안 나는 오토바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요 또. 그 소리에 민감한 것 같아, 소리. 여전히 미스터리만 남긴 채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고운이 자고 있는 두부. 이른 시간에 일어나신 할머님은 두부에게 모닝 인사부터 건넵니다. 괜찮았어? 네, 그랜드마더, 굿모닝! 어머니도 일어나자마자 두부에게로 직진. 아니, 그런데 아침부터 뭘 하시는 건가요? 알았어요. 오토바이에 달려들다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늘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는데요. 인간이 끌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눕혀줄게. 알았어. 이렇게 눕혀줄게. 자. 눕혀줄게. 자. 발 만지지 말고 자. 자. 두부가 밖에서도 이렇게 얌전히만 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오후 손님이 왔네요. 그런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반겨주는 녀석. 두부를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분은 대체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두부의 개누나 뭐 전나솜입니다. 저는 두부를 데려온 사람이기도 하고 두부를 거의 2년 동안 회사 갔다 오면은 얘만 보고 있을 정도로 거의 2년 동안 육아 아닌 육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보다 두부를 더 챙겨요. 너무 얌전하다. 결혼 후 두부를 자주 못 보는 터라 더욱 애틋하다는데요. 아저씨, 주무세요. 이 녀석 세상 편한 모습입니다. 뭐 하는 거? 자, 아 진짜. 선생님. 시간당 만 원이에요. 양치는 서비스예요.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만 닦지 말고 그 밑에서 닦아. 거기 말고 밑을 닦아. 거기 말고 제발 밑을 닦아. 거기 말고 이제 가. 일어나세요. 가. 이제 비켜도 돼. 편하네. 여기 마사지 서비스 추가요. 아저씨 끝났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녀석이지만 산책만 생각하면 다솜씨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딱 들리면은 얘를 안고서 눈을 이렇게 가려버려요. 근데 매번 그렇게 눈을 가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버스에 7번 했다 보니까 솔직히 그 이후로는 별로 산책 나가기는 좀 꺼려졌어요.
뭐 엄마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겠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정말 뭐 두부가 뛰어나가는데 엄마가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저처럼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마음은 안 편해요. 그날 밤. 야, 산책이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레고 레고. 어서 가자고. 비교적 차량이 적은 시간에 집을 나선 두부와 어머니. 하지만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여전히 위험천만한 행동을 보이는 녀석. 도로 한쪽 끝으로 피해보지만 어머님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갑니다. 어째 더 심해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 집에 갈까 이제? 집에 갈까? 가자. 포기하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나가자마자 산책 포기.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두부. 야, 이러다 정말 사고 나겠는데요. 보면 볼수록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일 큰 소원은 오토바이 뛰어들지 않고 나란히 산책하는 거. 나란히 산책하는데 정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란히.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흥분해서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두부. 녀석의 문제는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 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새로운 얼굴. 스마트한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 설채현. 예리한 관찰력과 냉철한 분석력으로 다져진 그의 활약을 기대하시래. 반려견 교육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출동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온 우리의 캡틴 설채현. 비장한 각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솔루션 왠지 모르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Let's go. 멋있는데? 두부야, 너 기다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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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괜찮죠? 네, 들어오세요. 안녕. TV보다 훨씬 젊으시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점프해. 선생님 반가워요. 왜 이제 왔어요? 나 텔레비에서 선생님 봤어요. 헤이,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이 녀석 손님 맞이 제대로 하네요. 네, 점프하지 마. 네. 아이, 이뻐. 진짜 예쁘네요. 나 좋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서 제일 좋지. 좀만 놀아줄게요. 네. 네. 아니, 이뻐하니까 더 따라가야지. 네. 참 살갑고 애교 많은 두부. 밖에서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 문제 영상을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귀여워. 아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좋아가지고. 어머님 두부 안을 때 저렇게 많이 안으세요? 네. 저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제 알았어요. 네. 저렇게 이게 이렇게 안으면 뭐 사람이야 원래 직립보행하는 동물이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네 발로 사족보행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수직으로 들면 허리에 좀 무리가 간다거나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래 걸어 다니던 모습과 비슷하게. 두부야. 두부 일로 와봐. 두부 어딨어? 두부가 뭐 좋아하나? 두부 뭐 좋아하나? 자, 그럼 어떻게 안아줘야죠? 자, 일로 와봐.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강아지들은 뒷다리가 뜨면 불안해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걸어 다니던 아니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너 묵직하다 너. 어? 자, 방생. 자, 이번엔 가족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산책 모습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또 문제점들이 계속.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우선은 저 줄은 별로예요. 저 줄은 별로예요. 왜냐면 제가 왜 저 줄이 안 좋다고 하냐면 마음대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편하게 다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죠. 그러면 모든 동물들은 뒤에서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앞으로 가려고 하죠. 네.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날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가고 그게 성공을 하면 더 해요. 아마 두 분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산책줄을 살펴보는 설 전문가. 이렇게 일반 하네스 쓰고 계셨고 그리고 이 플렉시줄 쓰고 계셨죠. 이걸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차본 적이 있어요. 목에다가. 그래서 얘네들의 느낌을 알아요. 어떻게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몸에다가만 이렇게 묶어도 제가 이렇게 가면 누가 나 저 70kg거든요? 누가 나 뒤에서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들어요. 근데 5kg 아이들이 이게 달려있으면 누가 날 당긴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아유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상황에서 막 이렇게 뛰었어요. 만약 여기서 차가 오면 사고 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어디에 뛰어드는 아이들한테는 안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네, 산책줄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사실 산책 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거침없이 달려들어 찢어댔던 두부. 위험천만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선생님도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네요. 안 돼,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군요. 네. 아이고. 두 오토바이만 보면 네, 오토바이만 보면 그래. 우선은 두부가 다칠 수 있고 어머님도 다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토바이 타신 분도 다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너무 심하게 뛰어들어가요, 지금.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가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놀라면... 두부가 꽝꽝꽝꽝 하면서 타면은 그게 걱정이죠. 핸들이라도 틀다가 넘어지시거나 이러면 네. 그분들도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차도까지 뛰어들며 난리였죠. 진짜 맹렬하게 뛰어가네요. 쫓아가면서 진짜. 오, 오, 이건 진짜 위험할 뻔했네요. 이렇게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바람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대체 오토바이만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왜 그동안 왜 두부가 오토바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같으셨어요?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어떤 뭐 불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저 첫 번째로 저 오토바이 소리가 어떤 소리와 상당히 유사해요.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 글쎄. 선풍 소리?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부릉 부릉 아니면 으르릉 소리가 강아지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너무 비슷해요. 으르렁 강아지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도 보면 두부가 으르렁거리거든요. 그거랑 오토바이 소리랑 너무 비슷해요. 두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 입장에선 누가 막 와서 나한테 으르렁 하고 시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섭잖아요. 무서운 것도 있고. 막 짖었더니 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되죠? 가버리죠. 오토바이는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겠지만 두부 입장에서는 내가 나한테 시비 거는 애가 내가 싫은 애가 내가 공격적으로 대했더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해요. 두부가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죠? 저 킥보드는 으르렁이 없잖아요. 시비 거는 으르렁이 없잖아요. 그죠? 자전거도. 저는 실험 때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저기도 반응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전동 휠이 반응했던 건 역시 소리 때문이었겠네요.
전동휠의 엔진 소리가 조금은 나잖아요. 우리는 작게 들려도 두 분은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크게 들려요. 소리 자체가. 이거는 완전 으릉으릉 이러는 거니까. 결국 오토바이 소리를 공격으로 알아들었으니 달려들 수밖에요. 두 분은 저리 가, 저리 가, 빨리 가, 막 이렇게 이제 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아지들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뭔가 뛰면 쫓아가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요. 거기다 나한테 시비 걸고 도망가는 아이니까. 차는 쳐다도 안 보다니까 제가. 차는 많이 타봤나요? 많이는 아니어도 좀 타봤죠. 한 번씩 데리고 다녀요. 또 아빠 차 타봤고 그리고 차는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익숙하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처음 받고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하면 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더 하긴 해요. 우선은 아무리 오토바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두부처럼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두부가 이 소리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좀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강아지들이 이제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2개월에서 4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소리엔 좀 익숙해져요. 여기서 잠깐 설채연 전문가가 알려주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반려견 팁. 소리 사회화. 이렇게 소리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그냥 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기억이 나게 해줘야 돼요. 먼저 보통 소리의 사회화는 어릴 때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반려견에게 소리를 들려줄 때에는 함께 간식을 주면서 소리와 좋은 기억을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치. 합니다. 그럼 소리의 사회화를 위해선 어떤 소리들을 들려주면 좋을까요? 먼저 천둥 소리. 노크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폭죽 소리.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놀랄만한 소리들은 미리미리 들려주면 좋다는데요. 소리 사회화 교육 시기는 2개월에서 4개월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렸을 적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면 사실 이런 오토바이 소리에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조금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소리를 듣게 해주고 익숙해지게 하면 많이 증상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